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와 정태호 의원 두 사람이 영빈관 신축 반대에 대한 공동성명을 준비했습니다. 정태호 의원과 함께 서야 하는데 지금 다른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공동성명을 함께 낸 후에 지역에서의 공동 현수막 개첩 등 이에 필요한 공동 행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영빈관 신축을 포기하고 수재민 지원부터 현실화하라. 영빈관 신축에 반대합니다. 대국민 약속 파기이고 세금 낭비입니다.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놔두고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쓸지도 모를 영빈관을 짓는데 왜 헛돈을 씁니까? 영등포와 관악은 지난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만 원으로는 턱도 없는 수재민 지원액부터 현실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재난지역부터 그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제와 민생, 재난 피해자의 처지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피눈물 나는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아닌 현실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즉각 포기하고 현실적인 수재민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영등포구을 국회의원 김민석, 관악구을 국회의원 정태호. 감사합니다.